이번 시간은 페이지 43페이지. 소방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화재의 분류에서 일반 화재를 A급 화재라고 합니다. 나무나 섬유 종이와 같이. 나중에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를 남기는 화재가 뭐다? A급 화재, 일반 화재고, 유류 화재를 B급 화재라 하죠.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액체, 이런 석유, 그리스 이런. 그래서 얘는 가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스 화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고 나서 재를 남지 않는 화재가 뭐다? 유류 화재, B급 화재. 그리고 전기 화재가 전기기기나 배선에서 관련된 화재. 그러면 저 전기가 배선에 전류 흐르다가 뭐가 됩니까? 저항이 생기니까 열이 생기죠. 그러면 전선에 불이 붙을 수 있죠. 이런 화재가 무슨 화재? C급 화재, 전기 화재고, 그다음에 주방 화재가 K급 화재입니다. 동식물 섬유를 취급하는 조리기 위해서. 튀김을 하다가 불이 확 붙을 수 있죠. 이런 것이 무슨 화재? K급 화재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수원의 저수량은 간단히 알아두라겠어요. 수원의 저수량은 한번 시험에 냈는데 간단히 기억하시죠? 물의 확보는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뭐다? N5 하면 된다. 이때 N5는 동시 사용 개구수를 임해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를 대입하되 5개 이상씩은 몇 개? 5개를 대입을 하라. 이거는 합산하는 게 아니라 겠습니다. 합산이 아니라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는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얼마 이상?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방수량이 130리터 범인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에서는 급수배관 전용으로 하되, 가지배관이 2번에 40mm 이상 해준대요.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고, 그런데 수직배관, 주배관은 50mm 이상으로 해주면 된다. 이때 호스릴 방식일 때는 얼마다? 32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에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뭐할 때? 겸용을 할 때. 겸용을 할 때는 1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주배관은. 이때, 이제 연결되는,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65mm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 방수구에서 옥내 소화전은 특정 소방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불로부터 수평 거리 얼마? 25m 이하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반경 돌린다 했죠. 반지름해서. 25m 개념은 이 개념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25m입니다. 25m 원에 다 들어오라 했죠? 이렇게 콤파스 돌려가지고 설치한다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5m. 명심하지?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25m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각 부로부터 25m 이내에 들어오라 이렇게 돌린다. 소방은 무조건 콤파스 돌리는 거야.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5m로 가는 게 뭐가 25m인가? 옥내 소화전 방수구하고, 그다음에 발신기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향 장치들 있죠. 같이 간다 했으면 25m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바닥으로 설치는 1.5m 이하. 이거죠. 이미 호수가 달려 있는 것들은 1.5m 이하로 간다 했죠. 그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소화기도 바닥에서 1.5m 이하에 설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지금 딱두번 냈는데, 그래서 그 1번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1번은 안 냈습니다. 그래서 노즐 선단의 방수량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이때 방수량이 350리터 범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펌프는 전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 적결구는, 호스 적결구는 호스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다? 0.5에서 1m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했죠? 연결 송수관설비에 송수구든 방수구든 거기 호수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0.5에서 1m 높이가 되는 겁니다. 호수가 체결되어 있으면 얼마? 1.5m 이하로 가고요. 호수가 체결되어 있지 않는 송수구나 방수구는 얼마다? 0.5에서 1m 사이로 가게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번의 뒤에 40m는 출제를 했습니다. 수평 거리는. 그리고 4번에 호수 구역 65mm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쿨러 설비. 자, 스프링 쿨러 설비는 일부 표준 용융 온도는 67에서 75도씨로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터딩 챔버가 오보 방지 목조로 사용한다 했죠? 리터딩 챔버. 그리고 스프링 쿨러 헤드 설치 간격에서 정방형 배치 시 무슨 치다? 최대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자, 건물 각부로 수평 거리가 얼마다? 3.2. 자, 이거예요. 그러면 스프링 쿨러다. 이것도 이겁니다. 반경이 얼마? 3.2m. 이거 이하에 들어오라 이게. 3.2m. 건물 각 부분이. 그런데 헤드 설치 간격은 그럼 이 헤드하고 헤드가 스프링 쿨러 이 거리가 얼마 되다? 4.52m 되더라 이 뜻입니다. 최대치가. 그러면 4.52 곱하기 4.52 하면 뭐 나온다? 20.43 제곱미터 나온다. 이게 최대 방호 면적이고, 이게 방호 면적이고. 명심하십시오.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응급이 됐어서 시험에. 요거는 아직 시험 안 됐습니다. 정방향 배치 시 헤드 간의 설치 간격 거리는 얼마다? 4.52m가 된다. 그리고 스프링 쿨러 설비에서 방수 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최소 압력입니다. 이때 최대는 1.2 메가파스칼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방수량은 얼마일 때 압력일 때 기준이다? 0.1 메가파스칼. 자, 요거일 때입니다. 0.1 메가파스칼일 때, 자, 방수량이 얼마다? 80리터 범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다? 1.6 입방메다 곱하기 N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 N은 동시 사용 개구 수는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30개, 20개, 10개 나누어집니다. 근데 아파트는 몇 개로 하락했어요? 10개. 아파트는 10개 이상시 10개로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적어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교차 배관에서 붕괴된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방에 설치한 헤드 개수는 몇 개? 8개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반응형 스프링 쿨러 헤드 설치하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주택의 거실하고 노유자 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의 침실하고 숙박시 침실 해야 됩니다. 병원의 입원실. 여기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 쿨러 헤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리해서 가지 배관 해놨죠? 스프링 쿨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을 가지 배관이라 하고, 교차 배관은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공급하는 배관을 교차 배관.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서 봤을 때 수평으로 큰 배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교차 배관이에요. 그리고 주 배관은 수직 배관입니다. 각층을 수직으로 간다. 수직 배관이 주 배관이고, 신축 배관은 가지 배관하고 스프링 쿨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비용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했어요? 자, 이렇게 가지 배관이 있으면 스프링 쿨러에 이 가지 배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분기는 상향으로 분기한다, 하향 분기한다? 상향으로 분기를 다 해야 돼. 하향 분기하면 안 터져요, 나중에. 찌꺼기 때문에. 상향 분기하는데 지금 여기 반자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반자가 있으면요,
하향 헤드를 쓸 수밖에 없어. 상향 헤드를 못 쓰는 거야. 근데 지하 주차장에는 상향형 헤드를 해놨잖아. 위로 헤드를 해놨어. 그래서 이 배관을 어떻게 굽혀야죠. 이렇게 굽히게 됩니다. 이 굽임 용이한 이 배관을 무슨 배관? 신축 배관. 얘가 신축 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축 배관인데, 그러면 헤드를 여기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향형 헤드를 설치했을 때, 스프링쿨러 헤드, 하향 헤드 될때 무슨 배관이 온다? 신축 배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반자를 틀 때는 이게 오는 거예요. 명심해 두셔. 그래야지 헤드에 찌꺼기가 유입이 안 됩니다. 신축 배관을 써줌으로써 헤드에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는 거예요, 얘가. 헤드에 찌꺼기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유입 방지적인 측면이 될수 있는 것이 됩니다.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급수 배관은 다그 위에 4개 배관이 급수 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기 반응형 헤드 해놨죠? 표준형 스프링클 헤드보다 기류 온도나 기류 속도에 조기 반응하는 거. 그래서 조기 반응 헤드는 아까 침실이나, 맞죠? 공동주택의 거실이나 노이즈식 거실, 부자, 이 병원의 입원실. 활동하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맞죠? 공동주택에 계속 거실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이거요. 전혀 못 나가고 있는다. 남의 도움 없이 못 나가는 분이죠. 예, 삿바 차고 있는 애하고. 애들, 에이, 기저귀 차고 있는 애들이 알아서 밖에 나가요? 맞죠? 그리고 노유자실, 이런 데는, 그겁니다. 조기 빨리 불을 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식하고 건식, 준비 작동식, 이것만 자주 했죠? 특히 여러분들은 준비 작동식은 한번 봐두세요. 습식은 한번 시험에 냈고, 알람벨브에서 그거 냈고. 그래서 준비 작동식이 최근에 지하 주차장에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준비 작동식은 1차측 배관은 가압수가 차 있지만 2차측 배관에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있다 계세요. 그러면 1차, 2차 배관 사이 유수 금지 장치가 바로 프리액션 밸브, 준비 작동 밸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자, 소방설비 쪽에서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 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화 활동 설비라 했죠. 얘는 무슨 설비?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해서. 소화 활동 설비 6가지 있었죠? 제연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에서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방관들이 소화 활동에 사용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설비죠. 그래서 먼저 1번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 11층 이상층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11층부터 비상 콘센트가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전원 및 콘센트에서 보시면 자, 기억에 전원은 각 층이 둘 이상 되는 게 원칙이지만 해놨죠? 다만 이거 비상 콘센트가 한 층에 한 개밖에 없을 때는 뭐다? 하나의 회로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체크.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뭐다? 전용 회로를 해야 돼. 다른 거하고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전용 회로 해 두시고. 그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하나의 전용 회로에서 비상 콘센트는 몇개 이하? 10개 이하가 되셔야 됩니다. 몇개 이하? 10개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10개. 공부해 두시고.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은 자, 이거 좀 사람이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 사람이 꽂습니다. 그래서 0.8에서 1.5. 자, 그러면
비상 콘센트도 0.8에서 1.5고, 자, 저런 거 자동화재 속보 설비 조작 스위치도 사람이 눌러야 되죠. 0.8에서 1.5. 그리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발신기도 사람이 눌러야 되죠. 그럼 0.8에서 1.5가 되는 게 사람이 조작,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0.8에서 1.5로 가야 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해놨죠? 먼저 1번 용어에서 속보기는 화재 신호를 통신망을 통해서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 간섭해요. 제발 또 관리실 관리사무소 나오면 안 되고. 관리실 관리사무소에서 불 거야?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 소방 간섭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때 통신망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며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로 말합니다. 그리고 2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라 해놨죠. 먼저 1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 간섭에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체크 조작 스위치 높이가 얼마다? 0.8에서 1.5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작하는 건 얼마다? 0.8에서 1.5. 그래서 여러분 인터폰은 항상 일정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잖아. 인터폰은 어른은 그냥 이렇게 받고 애들은 어디 올라가서 받아요? 쇼파에 올라가서 받았잖아. 옛날에 맞죠? 그래서 걔는 1.5m잖아. 맞아요? 월패드가 그 높이에 설치되어 있잖아. 그, 될수 있으면 애들은 문 열어주면 안 되죠? 애들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걔는 밑으로 안 오는 거예요. 1.5m고. 맞아요? 아, 그래서 저기서 나오잖아. 옛날에 그 뭡니까? 아이, 뭐, 애들하고 호랑이하고 그거 나오잖아. 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문 열어주지 마라고 한게 있죠? 손 내밀으라 해가지고, 그죠? 이런 거 하잖아. 문 열어주면 안 되거든, 애들은. 그래서, 인터폰은 설치 높이가 얼마다? 1.5m 높이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밑으로 안 와요. 근데, 이런 거 조작은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0.8에서 1.5로 가는 거예요. 개념이. 맞죠?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체크하십시오. 자,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뒤에 체크, 속보기에 감지기를 뭐다?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보기에 직접 연결이 가능해요. 문화재 거는. 그 다음에 페이지 47페이지. 자,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나옵니다. 자, 이것도 뭐, 지금 현재 46페이지, 47페이지는 전혀 출제 안된 파트입니다. 앞으로 혹시 나올 수 있는 걸,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에서 보시면, 비상벨 설비는 화재 상황을 경종으로, 비상벨이니까 뭘로 한다? 경종으로 하는 거죠. 경종. 그리고, 사이렌스는 당연히 사이렌 들어가야 되니까 시험 안 내겠죠. 그리고 3번,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 사항을 뭐다? 체크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뭐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리고 4번 발신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뭐다? 수신기에 뭘로 해야 된다? 수동입니다. 꼭 체크.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뭐다? 수동. 사람이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불나면 내가 못 내려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주라 했어요? 에이, 여기서 누르면 많이 내려가요. 계단이 복잡해서 내가 못 내릴 것 같으면 어떻게? 1층 가셨다는 눌러주라 했죠? 기억나죠? 발신기는 뭘로 해야 된다? 수동으로 사람이 눌러줘야 돼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비상벨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서 2번에서 자, 그래서 지구 음향 장치는 특정상 층마다 설치하되 건물 각부로부터 얼마? 25m입니다. 수평거리. 그럼 얘는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다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옥내 소화전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소화전 박스 있으면 위에 보면 여기 있잖아. 여기 발신기도 있고 표시등도 있고 음향장치도 있잖아. 그 구멍 뻥뻥뻥뻥 뚫어놨잖아. 자, 이거 같이 다닙니다. 올투게더 같이 다닙니다. 발신기하고 뭐하고 음향장치하고 표시등하고 같이 다닙니다. 이게 맞죠?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수평거리 얼마? 25m입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이 몇 프로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다? 80% 전압 꼭 기억하시고, 음향 전압은 80입니다. 요 데시벨이 몇 데시벨이다? 90이요. 둘이 헷갈리면 안 돼요. 전압이 80이에요. 압이 80. 그리고 뭐다? 데시벨이 90입니다. 아, 이거죠. 데시벨은 우리가 소리 지르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죠. 맞아요? 90dB입니다. 90dB 이상이 돼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살짝 장난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전압이 90이고 데시벨이 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발신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조작 스위치는 얼마? 0.8에서 1.5m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수평거리 같이 간다? 얼마? 25m. 그리고 디귿은 출제했습니다. 표시등은. 아, 제가 이걸, 이것 전체 하기 전에 일부 발신기만 해가지고 해놨어가지고 이미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나오죠? 단독 경보형 감지 각실마다 설치하되, 뒤에 체크, 바닥 면적 얼마? 150제곱, 초과하는 경우 150제곱미터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돼요. 각실마다 설치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되면요, CG 하나밖에 안 되죠. 이거는 150 안 넘죠? 그럼 각실마다 설치하고, 근데 실이, 오, 한 실이 굉장히 크네? 300이네? 맞죠? 그럼 150 이내마다 하나 설치하라. 그럼 두개 설치하라 이거죠? 그런데, 350이어서 그럼 몇개 설치해야 돼? 3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체크,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해야 됩니다. 최상층. 최상층 천장에.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하라. 그리고, 자, 48페이지. 뭐, 이거는 앞전에 냈습니다. 그래도 또 보세요. 작년에 이 표를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책에다가. 이게 작년에 냈던 거네. 그래서 그 밖에 그건 나오죠. 그 밖에,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 밖에. 그럼 일반 빌딩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되면 그 밖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층 가지고 낸 거야. 지하층이 딱두 개밖에 없죠. 피난층하고 뭐다? 피난용 트랩 두개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1, 2층은 피난기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내려 1층은 그냥 나오면 돼. 그리고 2층은 뭐다? 계단 통해서 내려오라 이거야. 맞죠? 뭐 계단 그거 16개 계단 내려오면서 절도할 것 같아요? 아파트에 그 계단 있죠? 그거 아파트 1층 있죠? 계단 16개밖에 안 돼요. 단위 숨 참고 16개 계단 내려올 수 있겠죠? 못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2층에서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리나? 뭐 깔 이런 거 있으면 뛰어내리고, 아니면 옆에 나무 있으면 나무 타고 내려오면 되죠. 옆에 나무 심어놨으면 나무 타고 내려오면 돼요. 2층은.
몰라, 저 같은 경우 2층에서 옛날엔 뛰어내렸었는데. 학교 3층에서도 뛰어내긴 뛰어내렸었는데. 근데 한번 발 삐쳤었습니다.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자, 그리고 3층하고 4층 이상을 구분해 두면 돼요. 3층하고 4층 이상. 자, 보십시오. 3층이 더 많죠? 4층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밑줄 쫙 끊었어. 3층에는 되고 4층 이상에는 안 되는 거. 맞죠? 비난용 트랩하고 뭐다? 미끄럼때. 이게 4층 이상에는 적용할 수 없고 3층에는 적용되는 거야.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밤중 아파트 뭐 5층이든 아니면 10층이든 이렇게 규정해서 시험을 냈다는 거예요. 다음 중 피난기구의 적용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답이 뭐가 된다? 미끄럼때나 뭐가 된다? 피난용 트랩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특히 피난용 트랩은 아까 지하층하고 몇 층에 사용할 수 있다? 지하층하고 몇 층에? 3층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파트 맞죠? 아파트는 피난용 트랩을 지하층하고 3층에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조대는 뭐가 구조대라 그랬어요? 자루 형태. 그럼 구조대는 다수인이 피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루에 몇몇만 잡아놔야 된다? 아, 여러분들 옛날에 누구를 보쌈했었습니까? 가부 보쌈했었죠, 옛날에. 아이, 드라마에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럼 자루에 몇명 담아가요? 한 명씩 담아가죠, 한 번씩? 두 명을 동시에 담아갑니까? 자루 형태나 뭐다? 구조됩니다. 자루 형태. 그리고 왕관기하고 간이 왕관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연속 사용을 하면 왕관기. 그런데 뭐는 간이다? 한번 빼기 사용 못하는 게 간이다. 그래서 혹시 간이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 내가 먼저 내려가라겠어요? 아니면 죽어. 그러면, 왕관기면 누구를 한명 내려보내 보는 거예요? 이게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맞지? 그럼 누구부터 내보내면 돼? 약간 뚱뚱한 사람부터 먼저 내려보내 보는 거고, 괜찮으면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자, 위생설비에서 세정급수 방식에 분류 나옵니다. 하이탱크, 자, 로탱크. 로탱크는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짧게 쓰면 로. 이렇게 쓴다. 그죠? 네. 발음 정확히 쓰는 분들은. 자, 로탱크는 소음이 적다. 했죠? 소음이 적다. 그리고 인체공학적이죠? 그리고 로탱크식은 하이탱크는 연속 사용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밸브가 계속 중요하다. 세정밸브가. 그래서 세정밸브는 급수간 최소 간격이 25mm 이상 돼야 된다 했죠? 그럼 얘는 세정탱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정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수간이 얼마 이상? 25mm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급수간의 수압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진공 방지기, 백균 브레이크를 설치해 주라 했겠죠? 역류 방지기. 그리고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속 사용. 얘는 물의 저장 시간을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세정 방식에서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사이펀제트식, 블로다우식, 사이펀볼텍. 근데 사이펀볼텍스식을 뭐라고 된다? 사이펀 보르텍스식. 써줄 거는 제가 다 써주잖아. 작년에 로로 쓰잖아요. 짧게 쓰면 로라고. 아, 저기 어딘가 하면 진짜 있잖아요. 이거 오탈자 확인하는 데 가면요. 로 길게 쓰니까 조례가 와. 영어수가 로 해가지고 발음 적으라고. 아, 근데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런데 한장 확인하는데 검사하는데 얼마씩 탁탁 줘야 됩니다.
그럼 정확히 금수산 선생님 쓰가 옵니다. 이분들은 영어 알파벳 철자까지 하나하나 딱 봅니다. 전부 다, 다 봅니다. 발음상까지 싹다 봐가 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로, 이거는 뭐라 한다? 아, 이렇게 왔다니까? 사이폰 보로텍스식. 그런데 교수님들은 꼭 그래 안 써도 된다 했죠? 발음의 출제의 자유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세출식은 자, 우리가 동양식 변기로 변자가 없다. 그럼 예 보고 제발 인체공학적이라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인체가혹행위를 주는 변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유수면이, 건조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얕죠. 그렇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게 생기는 게 누구다? 세출식. 그리고 봉수 깊이가 50mm에 가깝다는 것은 세정능력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공공장소에 쓰는 거라 했죠? 공공장소. 그리고 쇠락식 변기, 물의 낙차를 이용하면서 용병식 물이 튀어오는데 얘도 봉수 깊이가 얼마? 50mm. 그럼 세정능력 떨어진다, 이게? 그럼 봉수 깊이가 얕을수록 세정능력 떨어진다, 이게요. 그리고 얘는 알아두실 것이, 자, 얘는 자변기라 했습니다. 자변기인데, 그런데 세출식부터 블로다우식까지 4개. 자, 그 세출식부터 블로다우식, 치출식까지, 쇠락식부터 말을 잘못했다. 쇠락식부터 블로다우식까지, 블로다우식까지죠. 요거까지는, 요거는 투피스죠. 요거는 투피스입니다. 투피스 변기입니다. 그래서 변기하고 물탱크하고 조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쪼아놔야 돼요. 잘안 쪼아지면 어떡해? 물이 조금씩 새야. 자,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이펀식은 사이펀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세정수량이 많이 필요해요. 유수면 넓죠? 그래서 얘는 봉수 깊이가 얼마다? 65mm다. 그러면 사이펀식이 쇠락식보다는 뭐가 좋다?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사이펀 제트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무슨 작용? 제트 작용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세정 성능이 가장 우수해요. 세정 능력이 가장 좋은 게 누구다? 사이펀 제트식이야. 그래서 봉수 깊이가 얼마? 75mm 이상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루아웃이 변기는 자, 이걸 할겠죠? 블루아웃이 변기는, 자, 이겁니다. 배수 방향으로 여기 Z공을 설치해서 물의 분사를 어떻게? 배수로 방향으로 분사시켜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이야. 물의 분출작용되는 힘으로 배수로 방향으로 오물을 배수하는 방식이 뭐다? 블루아웃이 치출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압이 커야 돼요. 왠가면 이 변기에는 뭐가 장착되어 있다? 세정 밸브를 달아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압이 커야 된다, 적어야 된다? 커야 돼요. 그래서 그 수압 체크하시고, 얼마 이상? 0.1MPa 이상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음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는 변기가 세출식. 그래서 소음이 제일 큰 변기가 블로드아웃식이에요. 그럼 공공장소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변기가 되는 거예요. 아, 말이 잘못됐다. 공공장소에 적합하고, 공동주택에 공공장소라고 하고 있네. 공동주택에 부적합한 변기예요. 잘못하다가 화장실 볼일 보다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 똥 누는 것 때문에. 아시게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 화장실은 시간 정해가 사용할 수도 없죠.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맞지? 일어나서 볼일 보러 가는데 밑에 집이 예민해서 그 물소리 듣고 올라와서 따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쓰면 안 돼요. 블루아웃이 지주식은. 그리고 사이펀 볼텍스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뭐다? 물의 와류 작용입니다. 와류 작용. 그래서 물이
이렇게 회오리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게 무슨 방식? 사이폰, 보르텍스, 볼텍스시입니다. 근데 얘는 원피스라 했죠. 이건 일체형으로, 이거는 원피스식입니다. 원피스식으로 일체형으로 제약이 된 게 사이폰 볼텍스식입니다. 그래서 저거 체크하세요. 4번에 제조 공정이 제일 복잡한 변기가 뭐다? 사이폰 보르텍스식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소음이 적어요. 소음이 가장 적은 변기는 무슨 변기다? 사이폰 보르텍스식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에는 제일 적합한 게 누가 되겠어요? 사이폰 보르텍스식이 제일 적합하고 그 다음이 뭐다? 사이폰식 형태가 되는 거야. 사이폰식. 그럼 여러분들의 집의 변기가 사이폰식 아니면 사이폰 뭐다? 보르텍스식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아파트가 별로다 그러면 사이폰식 설치해 놓은 거야. 고급이 아니다. 우리 아파트가 고급으로 놀고 있다. 분양가 높다. 그러면 사이폰 볼텍스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밸브, 배관 및 밸브에서 보시면 출출가는 내식성, 내구성 우수합니다. 수명은 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충격과 인장 강도가 약하죠. 그리고 다른 간에 비해서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무겁습니다. 그리고, 네, 강간은, 자, 3번을 꼭 기억하십시오. 스케줄 번호 클수록 간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근데 강간은 단점이요.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녹이 잘 썰어요. 그리고 동간은, 자, 내식성 강하죠. 그래서 내식성은 열 전도율 크기 때문에 강간은 어느 쪽에 자 동간은 어느 쪽에 많이 사용되는데 급탕 쪽에 많이 사용됩니다. 아니면 가열 코일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동간은 3번을 체크 KLM 타입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동간은 그래서 K타입이 가장 두껍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연간은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이 무슨 간? 연간 개념이 됩니다. 연간. 자, 그리고 경질 염화 비늘과는 다 공부하십시오. 경질 염화 비늘과는 자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내산성, 내알칼리성, 전기절연성 우수하고 간내 마찰 손실 적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경량이 돼 그죠?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도 용이합니다. 시공도 용이하고 근데 단점이 4번이라 했죠? 열팽창률이 크고 기계적 외부 충격 강도에 어떻게 약하여? 충격 강도에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접합법 보십시오. 냉강 공포 TS식 접합하고 고무링 접합이 있다. TS식 접합이 뭐라 했어요? 베드 우리나라로는 접착제 접합이라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접착제 접합이 TS식 접합법이 됩니다. 그리고 고무링을 위한 고무링 접합법이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간은 철에다가 크롬이나 니켈 같은 걸 함유해서 만들어서 내식성과 내구성을 우수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간은 강간보다 스테인리스 강간 누구하고 비교한다? 강간하고 비교해서 이 스테인리스 강간은 항상 강간하고 비교해서 강간보다 좋은 걸 위생적이다 이거죠. 위생적이다는 거. 그리고 거기 보면 내식성이 뭐다? 우수하다. 그래서 내식성과 내구성이 좋습니다. 수명이 어떻게? 길다 이 뜻입니다. 이게 좋다는 것은 수명 길다는 뜻이고. 그리고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그러면 이 강간보다
기계적 강도도 큽니다. 기계적 강도가 커요. 강도가 크니까 간의 두께를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의 두께를 얇게 하시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의 두께를 줄이니까 뭐가 됩니까? 강간보다 뭐다? 경량화 시킬 수가 있는 게 경량화. 경량화를 시키고 강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경량화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겁니다. 강간보다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미간상 좋습니다. 미간이 좋다는 거. 이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의 장점이고 접합법은 그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스 접합이나 압축 접합, 건립 접합, 신축 가동 접합, 용접 접합, 나사 접합. 특히 프레스 접합을 잘 기억하십시오. 프레스 접합이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간의 이음류에서 배관 휠드 엘보나 밴드를 씁니다. 그리고 분기관을 볼 T나 크로스 Y, 특히 Y는 오베수 쪽에 쓴다. 오베수 쪽은 T나 크로스를 써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관접합은 니플이나 커플링 유니온 프렌즈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했을 때는 리두셔나 부싱 편시면, 그리고 이경자 들어가면 다 돼. 이경 뭐뭐, 이경 뭐 소켓이든 이경자가 들어가는 것든 다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배관의 말단분 플러그나 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브 등에서 보시면 슬루스 밸브가 일명 게이트 밸브죠. 그래서 유체의 저항수에 가장 적은 밸브였습니다. 그 반면에 스톱 밸브가 무슨 밸브? 글로브 밸브. 뭐 글로브 밸브라고도 하고 뭐다? 구형 밸브라고 칭합니다. 구형 밸브. 구형 밸브. 그래서 유체의 저항수에 가장 큰 밸브라 했어요. 그래서 유로 폐쇄할 때 많이 쓴다. 그리고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 방지해. 역류 방지용 밸브가 무슨 밸브다? 체크 밸브다. 역류 방지용 밸브가 체크 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지 유량 조절 기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전 역할은 못합니다. 그리고 콕은 90도 회전시켜서 전개 내지 전폐하는 것이 콕인데, 콕과 같이 90도 회전시켜서 하는 게 대표 볼밸브도 있다. 볼밸브가 볼에다 구멍 내놔 딱 했죠. 볼에다가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볼에다. 그럼 이걸 이제 한쪽 구멍에 이거 돌려서 흐르게 하는 거. 이게 무슨 밸브? 볼밸브. 볼밸브도 돌리는 개념은 콕하고 동일하게 돌린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앵글 밸브가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가 뭐다? 앵글 밸브다. 그래서 앵글 밸브는 소화전 밸브나 방열기 밸브가 앵글 밸브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는 거르는 역할을 한다 했죠. 이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렌지엄은 공부해 두라 했죠. 밸브나 펌펌이 각종 기기 배관을 연결하는 교환해체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용한 것이 프렌지엄이다. 이때 프렌지엄 도시기호는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프렌지엄 도시기호는 양쪽 크기가 어떻게? 동일 크기. 여기 프렌지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승강기에서 보시면 가부하 계장기나 주접촉기나 전자브레이크. 자, 특히 주접촉기는 정전 저장할 때 각부의 고장 주회로를 차단시켜주는 거고, 전자브레이크가 전동기 토크 손실 생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다운스의 스토핑 최상층에, 최하층에 케이지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거라 했죠. 근데 얘가 먼저 가동이 되고, 자, 각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정확히 정지시키는 거 리미스위치입니다. 근데, 그러면 최상층에도 리미스위치가 있는데,
근데 리미스 위치가 가동에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못 시키면 파이널 리미스 위치가 있는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도화 스위치, 자물 스위치 해놨죠? 봐두시고. 도화 스위치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운전이 뭐다? 불능이 되게 하는 게 뭐다? 도화 스위치. 그럼 얘는 정기적 안전장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도화 인트로크 장치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도화 스위치와 동시에 뭐다? 작동해서 문이 밖에서 열리지 않도록 한다. 그럼 보통 승강기 문이나 승강적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전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뭐다? 도화 스위치가 먼저 가동한다 했죠? 이거와 동시에 작동되는 게 뭐다? 도화 인트로, 기계적 안전장치인 도화 인트로 장치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조속기는 가속했을 때 엘리베이터 전기가 130% 이상 됐을 때 전을 차단시켜서 정지시키는 게 조속기 속도 조절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동되면 나중에 40% 되면 비상 정지 장치가 자동으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지에 설치되어서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하는 게 뭐다? 비상 정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가 된다? 자, 조속기하고 비상 정지 장치는 가속에 대한 뭐다? 안전 장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1인당 하중은 몇 킬로? 올해부터 75킬로입니다. 그리고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제어는 가능합니다. 근데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류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 제어는 안 돼요. 그런데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명 탔을 때하고 정원이 다 탔을 때하고 속도 변동이 없는 것은 누구다? 직류고. 교류는 속도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한명 탔을 땐잘 가는데 많이 타면 잘안 간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잘 기억하자. 써놓으세요. 비교해서 해놓으세요. 교류 엘리베이터는요, 속도 제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있고요. 그런데 직류는 속도 제어는 가능하지만, 뭐는?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없다는 거예요. 많이 타냐, 적게 타냐, 이거는.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강 승합 자동 방식 정확히 알아. 아파트는 하강 승합 자동 방식 쓴다 했죠? 하강시 호출에 응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우리가 네이버 연결한 문, 쉽게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죠? 그 문은 뭐만 쓰라 했어요? 갑종만 쓴다 했죠? 갑종.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갑종이에요, 갑종방. 그리고 피난층 있는 승강장 출입구도 도로나 공지 이르는 거리는 몇 메다? 30m 이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난방 방식에서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비교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먼저, 자, 전기나 온수 난방에서 이용열은 전기가 잠열이고 온수는 뭐다? 현열 이용해요. 그래서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열의 운반 능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열의 운반 능력은 누가 크고? 전기가 커요. 그리고 예열 시간은 열 용량하고 관계있죠? 그래서 온수 난방이 길고 전기가 짧습니다. 난방 지속 시간도 열 용량 가니까 온수가 길고. 그래서 열 용량, 예열 시간, 난방 지속 시간은 같이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 그리고 열의 운반 능력이 전기가 큽니다. 온수가 떨어지니까 강경이나 방열 면적이 뭐다? 열의 운반 크니까 작아도 되죠. 강경이나 방열 면적이. 그런데 온수는 커야 돼. 그래서 누가 시설비가 비싸진다? 온수가 시설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팀 해머는 누가 생긴다? 전기. 그리고 부하 변동의 방열량 조절은 온수가 용이합니다. 자, 전기는 이거죠.
잡녀를 방출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온수는 뭐다? 방열기에 공급해준 온수 온도를 조절해준대. 지금 70도씨로 공급해주다가, 추워지네? 80도씨로 올려주면 돼. 75도 이렇게. 온도를 올려줘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성이 용이한 건 무슨 난방? 온수 난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다음에 쾌감도는 온수가 좋습니다. 사용 건물은 아파트, 호텔, 병원이 온수 난방이다. 이거는 계속 거주하거나 자는 데죠. 이런 데는 온수가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일러 취급은 온수가 간단하고 전기가 복잡습니다. 그리고 간의 부식은 누가 많이 생긴다? 전기가. 쉽게 온도가 높아지면 간의 부식은 증가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온수 난방용 부속기계 팽창 탱크는, 자, 거기 팽창 탱크 밑에 체크하세요. 물의 온도 상승에 따른 팽창하는 뭐다? 최적에 대응하세요. 최적 팽창에 대응하는 게 팽창 탱크예요. 그래서 개방식하고 뭐다? 밀폐식. 보통 온수 난방을 저온수 난방이라 해요. 고온수 난방이 대규모죠? 이럴 때는 밀폐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3번에 팽창. 그래서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 니트코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에 삼방 밸브, 6번에 역한수 배관 있죠. 이건 온수 난방에만 쓰는 거예요. 근데 방열기 밸브는 전기 난방도 있고 온수 난방도 있는 겁니다. 공통이고. 그다음에 리튼코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주로 온수 방열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것이 리튼코이 됩니다. 삼방 밸브는 부주의로 밸브가 닿지 운전했을 때 위험을 방지해서 사용하는 안전 밸브입니다. 특수 구조의 밸브를 우리가 삼방 밸브라 합니다. 그리고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해서 각 방열기마다 배관 회로의 길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서, 유량은 균등히 분배된다 했죠? 그런데 배관 길이가 어떻게? 길어진다. 잘, 올해 또 공부해야 돼요. 요거 공부해야 됩니다, 올해. 리버스 리턴을 뭐라 했어요? 역한수 배관 또는 리버스 리턴. 같이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시설비는 비싸진다, 싸진다? 비싸진다, 겠죠? 그리고 53페이지. 자, 39, 난방 방식 나옵니다. 전기 난방용 부속기구에는, 자, 그 난방 배관법은 냉각다리 쿨링 레그 또는 냉각 레그라고도 한다, 겠죠? 하트포드 배관법 접속법이 있고, 리프트 위험이 있습니다. 하트포드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주변의 배관법으로서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를 목적으로 쓰는 배관법이 무엇이다?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하트포드 배관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리프트 위험을 기억하십시오. 응축수를 뭐다?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식에서 쓰는 거라 했어요? 무슨 식에서? 진공 한수식.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에요. 그래서 한 단은 1500ml, 1.5m 이내로 해야 돼요. 1500ml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부 리프 거기 있죠? 방열기 전기 트랩 있고 그 열동 트랩 1번 방에 열동 트랩 체크하세요. 대표 벨로우저 트랩이죠. 벨로우저 트랩이 열동 트랩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전기 난방에서 자, 전기와 응축수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버킷 트랩이나 플로트 트랩이 있죠. 이거는 기계식 트랩이죠. 플로트 트랩은 열교환기 쪽에 사용한다 했죠. 플로트 트랩은 열교환기 쪽에 사용하고 버킷 트랩은 뭐다?
전기 사용 세탁기나 전기 탕비기. 버킷트랩이 전기 탕비기나 전기 사용 세탁기 같은 데 쓰는 것이 버킷트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중 서비스 밸브는 자, 이거죠. 방열기 트랩하고 방열기 밸브를 조합해서 만든 게 뭐다? 이중 서비스 밸브로서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감압 밸브는 압력을 고압을 저압으로 줄여주는 장치가 감압 밸브고, 그 다음에 전기 헤드가 전기를 갖게 고르게 송기하게 설치하는 게 전기 헤드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 난방은 쾌감도는 좋다. 복사 이러는데 온도 분포가 균일하죠. 균일하게 해서 피치는 적게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발표 간격. 그리고 매슬 깊이 배간격은 짧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슬 깊이는 간격의 1.5배에서 몇 배? 2배 이상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때 왜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해주네요? 이겁니다. 균열 방지도 있고요. 균열을 방지하게 해서 그리고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이거 목적으로 배관 매슬 깊이가 1.5에서 2배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배관 길이는 50m 이하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단점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둔다. 그래서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하고요. 그리고 쾌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방을 개방 상태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이용도가 높고 실온이 낮아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천장이 높은 실에 가능하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외기 온도급 방열량 조절이 어렵죠. 그리고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 설비가 고가입니다. 맵배관으로 고장 요소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열 손실로 해서 뭐다? 탄열정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 온풍 난방이 무슨 난방? 간접 난방입니다. 예열 시간이 짧고 실온 상승이 빠르죠. 그리고 소음 문제가 있고 쾌감도는 나쁩니다. 그러면 온풍 난방은 공기를 가열해서 딱도로 보내도 붙여서 난방하는 게 뭐다? 온풍 난방. 그러면 온풍 난방은 열 용량이 커요, 적어요? 열 용량은 모르면 무게를 기억하라. 질량 곱하기 비열이라 했죠? 맞죠? 무거운 놈이 뭐 커진다? 열 용량 커진다? 비열도 영향이 있지만 일단은.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자, 온풍 난방은 열 용량이 크다, 작다? 작다. 자, 그리고 54페이지, 보일러 마력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